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서양 미학을 다루다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좀 남긴 부분이 있는데 마저 하고 오늘 중국 미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라는 것은, 미학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뭐냐는 그런 어떤 철학의 하나의 주제죠. 철학에는 여러 주제가 있는데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뭐 존재론이 있고 또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그 인식론이 있고 여러 가지의 그 철학의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학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데 이게 이제 민족마다 미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오기 힘든데 이 비교까지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신데 아무튼 뭐 제가 또 전공이 또 이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주로 이제 서양 미술을 많이 보게 되고 우리나라 있을 때는 잘 안 가던 박물관도 가보고 미술관에 꼭 들이죠, 외국 나가면. 이제 그렇게 그 외국에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미술품들을 감상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그 미의 기준처럼 이렇게 정립이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아, 미는 이런 거구나. 아름다움은 이런 거고 예술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기준이 만들어져 버리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잘 안 가도 외국에 가면은 미술관은 꼭 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국 미술을 보면은 그게 잘 안 보이고 기준이 다른데 외국의 기준으로 한국을 보려니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생각은 각 나라의 예술을 이해하려면은 그 나라의 미학을 통해서 그 안경을 끼고서 바라볼 때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비교 미학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서양의 미술을 볼 때는 이제 서양의 미학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모든 미술을 다 서양의 미학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미학이라는 건 하나의 안경과 같아요. 안경. 그 안경을 끼고 보면은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작품을 접하기 전에 먼저 그 볼 수 있는 안경을 갖추는 것, 이것이 이제 미학 공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술 공부를 많이 했어도 미학 공부한 기회는 많지 않았겠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보면은 저는 서양 문화의 특징을 분화주의로 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학 역시 분화주의 미학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 분화주의의 특징은 하나를 둘로 나눠가지고 그 둘 간의 우열의 관계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과 다르지 동양 사람들은 동사적 사고를 한다면은 서양 사람들은 명사적 사고를 해요. 명사적 사고라는 것은 딱 붙잡고자 한다는 거죠. 고정된 불변의 것으로 딱 붙잡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건데 그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는 대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것으로 보려는 것. 이걸 저는 이제 명사적 사고다라고 말하는데 동사적 사고라는 것은 움직이고 변화가는 것을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거예요. 동양은. 그래서 동양은 역학이 발달하는 거죠. 역, 주역. 움직임에 대한 법칙을 찾는 것이 역이고 서양은 그 수학이 발달하는 거고요. 고정된 법칙들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서양에서의 고전미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이성과 감성으로 둘로 나눠가지고 이 둘 간의 우열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봤다. 수학적인 그런 비례 어떤 황금비라는 그런 그 비례를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포착을 했다는 거죠. 붙잡았어요. 그렇게 붙잡아 놓으면 반드시 한계가 생기는 거죠. 왜? 붙잡을 수 없는 걸 붙잡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건 하나의 그 힘의 상태인데, 동양에서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걸 뭐 기운, 생동, 이렇게 역동적인 하나의 그 힘으로 보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딱 붙잡았기 때문에 한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역사는 변질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고전주의라는 거죠. 인간을 이성과 감성으로 나누고 이성 중심적인 것을 미술로 생각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계가 드러나면서 그 이성 중심적인 그 미학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낭만주의다.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낭만주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성 중심적인 그런 미술에 대한 저항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디로, 지향이 뭐냐? 저항이 이성이라면 지향이 뭐냐? 그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거죠. 상상력. 인간의 이성보다도 상상력이라는 것은 더 깊은 세계,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더 심오한 본질적 세계로 더 우리를 가까이 인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해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과거 고전주의에서는 자연이라는 것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 정복의 무기가 이성이었고요. 근데 낭만주의에 오면은 이 자연의 숭고함,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 숭고한 힘 같은 것들을 동경하면서 인간보다 자연을 더 우월한 위치에 놓게 되는 거죠. 동양에서는 원래 자연이 인간이 가야 될 고향 같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좀 신비의 대상이었지만, 서양은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낭만주의에 와서는 공격을 받으면서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익숙한 서양의 미술은 고전주의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외국의 미술관도 가보면 그런 그림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는 몇백 년 안 돼요. 네? 구석기부터 얼마나 오랜 인류 역사가 있었어요. 미를, 그걸 미라고 생각한 거는 고전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드는 하나의 규범이죠. 근데 우리는 하도 그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도 특별하게 이런 미학을 배우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의 미의 기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은 저게 왜 그림이야?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해진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미술이 어려운 거예요. 현대미술은 그런 고전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상상력은 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좀 숭고하고 좀 우리가 이렇게 그 인식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다소 무섭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좀 두려움이 있는 그런 대상들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현대미술은.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오면은 또 어떤 식으로 분화주의가 전개가 되냐면은 삶과 예술의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술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세기 모더니티를 주도한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자율성의 문제였거든요. 자율성. 모든 분야에서 각 영역의 자율성을 추구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미술의 자율성은 뭐냐? 이걸 질문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어떤 종교의 신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성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신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그림, 그런 용도였고, 또 뭐 어떤 그리스 신화의 도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계몽적인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내용적인 부분은 문학적인 특성이고, 그럼 미술만의 특성은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미술이 갖고 있는 순수한 형식, 그 형식 자체에서 어떤 미의 기준을 찾고자 했다는 거죠. 종교는 미술 밖에 있는 거잖아요. 외재적 비판인데, 미술 내부의 기준을 가지고 미술을 평가하고자 했을 때 순수한 선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어떤 조형 요소들의 관계에, 어떻게 그 조형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가를 가지고 미의 판단 기준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 그래서 이게 추상미술이죠, 그죠? 그 추상미술을 보는 방법은 거기서 어떤 의미를 해석을 하고 만드는 거예요. 저기서 어떤 내용일까? 뭘 그린 것인가? 그 대상을 찾고, 그걸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작가의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발한 상상력을 가지고 막 스토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조금만 단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순수한 어떤 색 자체가 어떤 힘을 갖고 있고, 그 힘들끼리의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 작용이 얼마나 잘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걸 추구한 것이고, 추상미술에서는. 그걸 우리가 이제 형식주의다라고 얘기해요. 형식주의. 내용이 다 빠져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어떤 미를 추구했다는 거죠. 형식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미에 대한 이념이 그렇게 설정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림이 밖에 있는 거를 닮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죠? 원본이 밖에 있지 않고 그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원본이 그림 안에 있어야 이게 재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현에 대한 하나의 거부로 그림 자체의 자율성을 찾고자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 작가들은 어떻게 하면 재현이 안 될까를 하나의 미술의 방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반드시 어떤 산을 그리든지 사람을 그리든지 대상이 어떤 밖에 있었는데, 현대 미술을 보면은 그게 이제 그 그림의 자율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학적인 이야기지, 그림의 자율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 순수한 예술을 위한 예술, 순수 예술을 위해서는 그 밖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빼내가지고 순수한 형식으로서 미술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이 잡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외부 대상을 빼나가느냐, 빼나갈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뭐라도 조금 그리면은요, 뭐 닮아 보인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왼쪽에 있는 이 그림, 프랭크 스텔라라는 미니멀리즘 작가인데, 미니멀리즘은 많이 들어보셨죠? 미니멀리즘. 최소주의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가장 그 최소 요소만 남기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자연 대상을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리, 근원으로 들어가서 보편적이고 가장 최소의 요소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재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자연과 인간을 소거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런 기하학적인 선들, 기하학적인 선들의 반복으로 가버리는 거죠. 저 선들이 저렇게 기하학적인 반복이 안 되고, 또 뭐 이게 유기적으로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게 뭐 사람 같다는 등 뭐 건물 같다는 등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걸 피하려고 저렇게 해결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구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도널드 저드 같은 이런 작가는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요소를 하나 만들어버리자. 요소를. 요소가 좀 많으면은 그게 또 어떤 뭔가 현실의 뭔가를 떠오르게 하니까 그 떠올리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회화도 아니고 조각도 아니고 어중간한 저런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특수한 사물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재현을 피우고자 했다는 거죠. 자, 이 작가들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야 됐는가? 서양 사람들은 참 극단적인 데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 정의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죠. 한계가 드러날 때까지. 동양 사람들은 좀 직관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냥 신비 그 자체를 남겨놓는데 서양 사람들은 막 파고 들어갑니다. 그걸 정의하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앵글로 이거를 이해를 해보면은 물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은 물질의 최소 요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물질의 최소 요소를 찾아가다 보면은 원자가 나오겠죠. 원자. 그걸 잡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소 요소를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다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잡히면은 그걸 통해서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이게 서양의 물리학의 방법이잖아요. 서양 물리학은 물질을 쪼개가는 방법이에요. 계속 지금까지 쪼개고 있어요. 원자에서 그친 게 아니라 원자를 계속 쪼개니까 거기서 또 무궁무진하게 쪼개지는 거죠, 이게. 요즘에 나오는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을까지 가보니까 그것이 입자가 아니라 하나의 그 파동이다. 파동과 입자가 같이 있는데 그게 어떨 때는 입자로 됐다가 어떨 때는 파동으로 됐다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변해가고 있는 그런 걸 발견하는 것이 지금 서양 물리학의 지금 최근 진도죠. 미술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접근 방법이 똑같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이게 소구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미술에서도 이 재현적인 요소들을 다 빼나가면서 그 근원적인 요소를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죠, 해석. 최소 입자, 그 원자에 대한 해석. 원자적인 요소. 근원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규정하고자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우리는 그냥 신비의 대상으로 남겨놓고 그냥 믿음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것도 이제 밖에 있는 대상을 함기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재현이 아니라 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전. presence. 리프레젠테이션 하면은 재현이라고 그러죠. 밖에 있는 원본이 있고 원본을 그림은 재현한 건데 이렇게 되니까 원본이 없어지니까 그림을 딱 보면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전이라고 해요. 현전. 좀 어려운 용어긴 하죠. 현존이라고도 하고 현존. 프레센스. 영어로 하면 프레센스. 현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할 때는 이제 현전이라는 말을 쓰고 눈앞에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할 때는 현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작품이 전시장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은 저런 물질을 그냥 전시장에 갖다 놓게 되니까 이제 설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설치. 저게 또 장소에 따라서, 설치가 또 바뀌기 때문에 이례적인 설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설치 미술을.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에서 설치 미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어떤 주변과의 관계, 저것이 놓여지는 장소에 따라서
주변과의 관계가 중시되는 것이고, 그제는 이 캔버스 틀 안에서의 관계잖아요, 그림이라는 것이. 그리고 조각은 좌대 위에서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런 캔버스도 없고 좌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장에서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품과 작품 밖의 관계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설치 미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는 미술의 자율성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연극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연극성. 연극은 이례적이잖아요. 이례적인 공연을 하는 건데, 그런 것 같이 되니까 그러면 미술의 자율성을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이 마이클 프리드라는 사람의 지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술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아무튼 현대미술은 미니멀리즘이 이제 1960년대 가면은 대세가 되고 설치미술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흐름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분화주의의 끝입니다. 끝. 더 이상 분화할 데가 없어요. 최소 요소를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더 나눌 게 없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 미니멀리즘을 저는 이 서양이 추구해왔던 분화주의의 종말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뭐 아시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니멀리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서양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추구해왔던 그 분화주의가 어떤 종착역에 도달한 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저 작품은 리차드 세라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설치 미술이 돼가지고 저렇게 공공장소에 설치가 됐어요. 철판을 크게 호로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해놨더니 사람들이 저게 무슨 작품이냐고 치우라고, 저기 앉아 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온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치우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재판 끝에 작가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철거가 됐어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현대미술이, 서양미술은 전개가 됐고, 미니멀리즘까지 와가지고 더 이상 이 분화가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모더니즘이 종말을 구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이 됐다.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포스트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후기라는, 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탈, 극복, 이런 개념이 있어요. 기존의 것을 극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문제를 극복하는, 해체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포스트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모더니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해체시키는지, 뭘 극복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더니즘을 한 것이고, 요즘의 미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탈분화다. 탈분화. 왜? 지금까지 분화해왔는데, 이 분화가 더 이상 분화할 데가 없어가지고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분화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자 했냐면은, 이제는 막 섞어요. 서로 대입대입을 막 섞는 거라고요. 요즘에 뭐 퓨전 이런 말 유행하죠? 퓨전, 하이브리드. 그게 다 섞는 거라고요. 전문용어로는 그게 혼성 모방 이런 말을 쓰는데, 막 섞어가지고 이제는 작가가 자기가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갖다가 막 섞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너무 순수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순수성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나오는 것이 이런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분화주의가 이분법으로 나눠 놓은 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이게 대립을 이뤘거든요. 이것을 같이 막 섞어 놓는다든지, 또는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 그리고 성스러움과 속스러운 것, 정신과 육체, 모든 이분법적인 것을 그 경계를 무너뜨려 가지고 막 같이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려워지는 거죠. 뭔가를 뚜렷한 해석을 흘러가는 사람들은 좌절이 되는 거죠. 좌절. 성론 목적은 기존의 순수한 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문화가 이 섞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시대 정신이 된 거죠. 그죠? 학문도 그렇죠. 학문도 순수 학문 다 죽잖아요. 그죠? 네, 융합 학문들이 살아남잖아요. 이제는 뭐 예술과 과학이 막 융합되고요.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융합시키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 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 자꾸 주목받는 줄 압니까? 이 성능을 잘해서요. K-POP 한류라는 거는 섞는 거거든요. 음악, 노래와 춤을 섞고. 음식도 막 섞죠. 우리는 섞는 걸 좋아하죠. 비빔밥 같이 막 섞는 거. 찌개. 아무튼 모든 문화, 음식도 마찬가지고 패션도 마찬가지고 이 퓨전, 하이브리드 이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순수주의에 대한 종말 이후의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작품만 보여줄게요. 포스트 모던 작품 뭐 다 보여줄 수는 없고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미국 작가인 데이비드 살레라는 작가인데 뭐 해서 불러가는 거죠. 뭐 이런 대중문화적인 요소들, 뭐 흑백과 컬러, 출처가 다른 곳에서 갔다가 막 이렇게 섞어놓는 거예요. 해석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건데. 게임입니다. 게임. 이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이 미술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이거를 뭐 어떤 의미를 해석하려고 그렇게 덤벼보면은 이 룰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술을 접근이 어려워요. 미술은 독창성의 게임이에요. 독창성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창의적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쏴서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독창성이 나오려면은 과거 미술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비슷하면 그냥 바로 죽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고민은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 게임을 이해를 해야 돼. 그 게임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가 이걸 보려고 그래야지 저게 뭐를 그렸나 이렇게 해석하려고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해요. 끝까지. 그래서 딱 보면은 일단 해석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룰입니다. 이게 미술의 룰이에요. 근데 이 해석을, 아니,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이 시대적인 거 정신을 반영해야 되는 거고요. 또 가장 자기의 개성이 반영이 돼야 이게 가능해요. 독창성이 나오는 거예요. 시대성이 들어가야 과거와의 차별화가 될 것이고 나의 개성이 들어가야 다른 민족과 또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데이비드 살레, 미국 작가입니다. 미국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인 작가죠. 제목이 뭐예요? 아, 제목은 모르겠어요. 제목이 전달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니까 용서가 되죠, 그렇죠?
네, 세상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아, 좋다고 하는 것이지 아름다운 걸 좋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현대미술 이해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걸 좋다고 해야지 아름다운 걸 좋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아름다운 걸 봤을 때 네. 기본, 기존에 있는 아름답다고 느끼는 걸 봤을 때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그건 미죠. 그게 이제 미고 미와 예술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감상할 사람들은 거기에 흘려야 될 주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와 예술을 자꾸 혼돈을 하는데 미는 그냥 우리한테 쾌감을 주는 거예요. 미는. 근데 예술은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술은 물론 미를 추구하는 거지만 우리의 그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근원으로 우리를 환기 그 우리의 그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생기를 주게 하는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하여금 편안함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미와 예술이 다른 지점이에요. 우리는 예술을 감상하는 거지 미를 감상하는 건 아니에요. 미는 자연을 보면 많이 있죠. 예술은 그런 자연을 미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이에요. 새로움. 대중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대중성이 떨어지지만 역사에 남은 사람들은 꼬꾸리는 사람 역사에 남은 사람 봤어요? 네? 역사의 심판은 다른 거예요. 대중들이 미에 대해서 얼마나 예술에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매스컴 통해서 봤는데 아무리 현대미술이 그렇다 하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송까지 뭐 하는데 좀 유명한 작가인데 네. 그 갤러리에서 이제 작품을 우연했더니 액자를 딱 보냈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액자만 하나 딱 보내서 그게 미리 이제 요금 값을 지불했는데 뭐 이런가 이런가 그래서 그 갤러리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외국 갤러리? 예예 예, 무슨 유명한 갤러리인데 근데 소송이 들어가고 그 정도로 액자만 이렇게 딱 보내는 그런 건 용서가 안 되지 않아요? 그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아무튼 그런 뭐 뻘짓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철학에서 예술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해석이 있고 자기 철학에서 나올 경우에 그 일관성이 있게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냥 아예 시간 없어가지고 그림을 시간 없어가지고 액자만 딱 보는 거 이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그 여태까지는 그 사람 작품 가격이 뭐 그 정도 되니까 아니 그래 그런 작품을 꾸준히 해왔으면은 거기에 철학이 뭔가 자기 생각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감당하게 그냥 액자만 그러니까 주문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걸 알고 주문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가끔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죠. 반사는 더 힘들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개념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는 거예요. 예술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을 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관성과 더불어서 그 시대에 대한 해석. 오늘날 제가 이 막 성문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해석이 있고 또는 뭐 자기 민족성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을 이루어 가지고 양식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거나 양식이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미술계가 그게 한번 해볼 수는 있으나 이 평론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만만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 몇십 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걸 할 만한 계기가 있는가를 다 뒤지는 거라고요. 예? 예. 그 수사하듯이요. 그걸 다 뒤져요. 그 삶을. 그래서 이 탈분화적인 이 포스트 모던에서 이 탈의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 오늘날의 화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순수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양자의 법에서도 그 물리학이 이 물질을 계속 쪼개가다 보니까 가장 최소 입자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파동이 나와버리잖아요. 이 파동이 나온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이게 정신세계와 바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파동이라는 것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파동이거든요. 우리 마음도 파동이고.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나 생각을 먹으면은 이게 그 파동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리학이 아니라 정신세계로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극으로 가면은 그 다른 세계가 나와버린다니까요. 동전의 양면처럼.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나오고,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나오듯이 그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섞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모색을 하는 거예요. 유행은 됐지만, 그러면 섞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동양의 문화는 섞는 문화예요, 원래. 통합적 사고를 했어요, 동양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동양은. 그죠? 이 가족을 중시하고, 국가를 중시하고, 이런 문화거든요. 서양은 개인주의지만. 그래서 동양은 원래부터 이 통합적인 문화였는데, 통합의 방식이 민족마다 다르다. 중국식의 통합이 있고, 일본식의 통합이 있고, 한국식의 통합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중국식의 통합을 동화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식의 통합을 응축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식의 통합을 좌파주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통합의 그 세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포스트 모던 이후에 어떤 문화의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것이 제가 이 한국의 미학을 쓴 하나의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뭐 옛날에 뭐 고전적인 우리의 전통을 공부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포스트 모던 이후에 어떠한 사회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문화적인 비전을 찾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한 것이고, 중국의 모델과 일본의 모델, 한국의 모델을 비교해 가지고 어떤 모델이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그런 시도였다는 거죠. 저는 모더니즘에서 이 서양 문화가 꽃을 피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모더니즘에서 서양 문화가 꽃을 피웠고, 포스트 모던에 오면은 문화의 중심이 동양으로 오고 있다. 왜? 분화의 끝에서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 오고 있는 것이고, 서양에서 동양으로 어떤 문화의 흐름이 넘어오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문화가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분기점이 있거든요. 계절 바뀌듯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환절기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타고 뭐 한류도 지금 주목받고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어림도 없어요. 모던 시대에는요, 아무리 잘해도 거짓도 보지 않았잖아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이것을 때라고 해요. 때. 이 때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때. 자, 그러면 중국의 이 동화주의 미학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진도는 여기를 다뤘고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서양은 하나를 둘로 나눴는데, 동양은 다 둘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죠? 둘을 하나로 합치는데 합치는 방식이 다르다. 중국의 합치는 방식은 천인, 우주와 인간을 합치면서 인간을 우주 안으로 집어넣어버리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 천을 우주로 해석해요. 우주. 좀 생각이 관념적이고요. 스케일이 좀 큽니다. 근데 일본은 생각이 구체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이 관념적인 생각을 잘 못합니다. 구체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하늘이 물이에요. 물. 물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내가 하나 되고자 하는 거죠. 물화일체. 이것이 일본인들의
어떤 미적인 이상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신인 묘합, 신과 인간이 이렇게 태극으로 절묘하게 어떻게 어우러져 가지고 어느 한쪽도 중심이 안 되는. 천지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이 합쳐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태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천인 합일이라는 것이 이 중국 미학의 하나의 중심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서양인들은 우주를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통해서 이 우주를 붙잡고자 했잖아요. 근데 동양은 뭐 그렇게 그 수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우주의 신비를 그냥 신비로 남겨놓는 거죠. 불가지하다는 거예요. 불가지. 도가도 비상도. 도라는 것은 붙잡으면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언어하고 이 수리화하는 것을 그거를 시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학문이 발달하지 않은 거고요. 그 대신에 인간을 소우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대우주와 이 소우주의 관계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닮음이 있다. 우주의 구조와 인간의 구조가 닮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완전히 우주와 하나 되는 것을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천인합일입니다. 천인합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지점이, 우리는 합일이라기보다도 어우러지려고 해요. 어우러지. 자연과 어우러지려고 그러지 자연과 하나 되고자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이 우주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뻥이 좀 있는 건데 중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공자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사람의 위아래는 천지의 법칙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그 사람의 위아래 어떤 사회의 어떤 질서가 하늘의 법칙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시로서 흥을 돋우고 예로서 도덕을 세우고 음악으로 인격을 완성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천지와 인간 사회의 유사성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어떤 규범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공자님이죠. 그 다음에 주자 성리학에 대해가죠. 마음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품었으니 우주의 이치가 한 마음에 구비되어 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우주의 이치와 닮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 즉, 리,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즉, 이꼴은 리다 라고 보는 것이 주자예요. 이게 성리학이거든요. 성, 즉, 리,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성, 리, 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주에 어떤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칙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런 법칙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육상산이라는 분은 내 마음이 바로 우주이고 우주가 곧 내 마음이다. 주자하고 차이점은 뭐 주자하고 다르다기보다도 육상산의 경우는 조금 더 인간의 심리 쪽을 더 강조를 해요. 어떤 원리보다도 이치보다도 어떤 주관적인 심리. 주자는 좀 더 객관적인 관점이라면은 육상사는 좀 더 주관적인 자기 마음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존의 어떤 그 원리주의자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육상산의 그런 철학을 개성한 사람이 왕양명이죠. 왕양명. 그 양명이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명학에서는 그래서 이 인간의 그 마음, 그 본성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중요시하거든요. 이치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칸트가 말한 어떤 선의지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왕명이 생각하는 인간의 그 본성은 더 딱딱한 어떤 법칙 같은 것이라기보다도 선의지, 어떤 양심 그런 거, 양심. 인간한테는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행하면은 지와 행이 합일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이제 양명학입니다. 양명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천지인 사상을 보면은 양명학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본성에 내 마음에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동학도 그렇고. 그게 천지인 사상의 정신인데, 무교에서부터 내려오는. 근데 이 조선 시대는, 우리가 이제 그 성리학을 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양명학을 아주 멸시를 했고, 양명학자들은 뭐 삼문남석으로 몰아가지고, 추방을 시켰죠. 근데 이제 이 성리학적으로 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원리 원칙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사회 질서가 딱딱해지게 돼 있어요. 이 응용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때 지혜롭게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리 원칙대로 자꾸 가다 보면은 현실과 괴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양명학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그 순간적인 그 지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현실 적응력이 더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양명학 쪽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실사구시 정신으로 근대화하는데 그게 하나의 바탕이 되는 거고 그게 다시 이제 청나라로 들어가가지고 양명학 이름으로 청나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역수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장자의 경우도 천지는 나와 함께 생겼고 만물도 나와 하나가 된다. 노자, 장자, 이분들도 전부 다 이 무의자연, 나를 자연에 맞춰버리는 것이 인위적인 걸 다 빼고 자연과 동일시되는 것을 하나의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철학이 이제 그 예술에서도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뭐 이태백의 시 하나를 소개해 보죠. 워낙 독작이라는 그 시인데 달이 있는 밤 하늘에 혼자서 술을 마신다고 해요. 꽃나무 사이에 술 한 병 놓고 벗도 없이 홀로 마시네. 잔을 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니 그림자가 비쳐서 셋이 되었네. 자기와 달과 그림자 그리고 세 명이 됐다 그 얘기죠. 달은 본래 술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는 흉내만 낼 뿐 잠시 달과 그림자를 벗삼아 봄날을 마음껏 놀아보세요. 내가 노래하면 달은 거닐고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도 덩실덩실. 취하기 전에는 함께 즐기다가 취한 후 뒤에는 각기 흩어지네. 정에 매이지 않는 사귐 길이 맺어서 아득한 은하에서 다시 만나세요. 이태백 그럼 달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히 그 이 물에 비친 달을 좋아해가지고 뱃놀이를 하다가 달을 잡으려다가 빠져 죽었다는 그런 일화가 전에 내려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아무튼 달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 정도 달을 좋아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연을 생각하는 것을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나와 자연의 동화. 자, 똑같은 그 달에 대한 관념이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정복의 대상으로 달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어이 로켓을 써가지고 달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 의지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실현시키잖아요. 자연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동양 사람들은 자연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통합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서양 사람들은 분리를, 자연과 나를 분리, 분화시켜가지고 누가 더 우월하냐? 인간이 더 우월하면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까지 이 그런 서양의 문화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환경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자연 파괴가. 그리고 음악을 보면은 이 서양 음악은 지난번에도 다뤘지만은 그 엄격하게 그 비례에서 화성학으로 추구하는 거거든요. 비례를 통한 황금 이상적인 그 화음을 추구해요. 화음. 그래서 그 화음을 만드는 하나의 그 테크닉 이것을 중시한다면은 동양에서의 음악이라는 것은 우주와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이제 우주와 하나 되느냐?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이 음을 다섯 가지의 음으로 구분을 해요. 궁상, 각, 시, 우라는 그 다섯 가지 음으로 나뉘는데 왜 분류 단위가 다섯 개냐면은 이게 음량 오행할 때 그 오행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양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일곱 개의 분절 단위잖아요. 색도 마찬가지예요. 색도 빨주노초파란거 일곱 가지 색이 기본색이 되거든요. 우리는 색도 다섯 가지 색으로 되죠. 오광색. 예. 그 분절 단위가 동양은 5고 서양은 7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오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각각 어떤 상징 의미를 가져요. 궁은 흙, 상은 쇠, 각은 나무, 시는 불, 우는 물. 이렇게 오행과 오행의 기운과 이게 상응하고 있고 또 궁은 임금, 상은 신하, 각은 서민, 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우는 사물 이런 걸 상징한다고 봐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 이런 그 음을 잘 조화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이 우주처럼 오행이 잘 조화된 그 우주처럼 인간의 사회도 그렇게 만들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도 이 음악을 중시했고 음악 교육을 통해서 이상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자들한테도 음악을 가르친 거죠. 얘기해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대악은 위대한 음악은 천지와 동화된다. 동화 우주와 동화시키는 방식이 바로 동양에서는 음악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적. 완적이라는 사람이 쓴 음악이론, 뭐 중국의 뭐 최초의 본격적인 그 음악이론서라고 볼 수 있는데, 옛 성인들이 음악을 지은 것은 천지의 본성에 순응하고 만물의 생기를 체득하기 위해서다. 그런 까닭에 천지 팔방의 소리를 정하여 음양 팔풍의 소리를 맞이하고 중화의 음률을 고르게 하여서 모든 마물의 정기를 열었다. 서양 음악과는 목적이 많이 다르죠. 서양 음악은 자연에서 그 비례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음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작곡 능력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성한 거를 내가 체득해가지고 그걸 드러내고자 했다면은 동양은 우주와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음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의. 자, 의라는 말이 동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의. 의. 네, 의. 이게 무슨 뜻이죠? 뜻. 자, 이 한자를 보면은요, 소리 음자에다가 마음 십자가 들어있죠.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죠? 소리라는 게 뭐예요? 파동이죠, 파동. 소리는 파동이죠.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있는 거는 파동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요. 파동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그림으로 파동을 피워놓은 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마음에 뭐가 생기면은 그게 마음이 곧 파동으로 해서 이렇게 파동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슬픈 사람이 있으면 괜히 나도 슬퍼지고, 옆에 아주 유쾌한 사람이 있으면 괜히 유쾌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마음이 곧 파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동양에서는 이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파동은 이 진동하는 거잖아요. 진동을 통해서 이 파동이 퍼져나가는 건데, 이 모든 존재는 고유 진동을 갖고 있어요. 고유 진동.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진동의 그 주파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요. 다 달라요. 주파수가. 우리가 전화번호 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진동수가, 사람은 변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자연은요, 고유 진동수를 유지해요. 그게, 그걸 땅이라고 해요. 땅. 땅은 하늘의 진동이, 하늘의 파동이, 하나의 작곡이 돼가지고 시스템을 딱 이렇게 갖춘 거거든요. 하나의 곡입니다. 곡. 그러면 이제 진동수가 느려지면서 그게 하나의 그 물질로 딱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은 그 진동수가 변하지는 않아요. 고유 진동수를 유지하는데, 인간은 그 진동수가 변해요. 왜?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생각.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창조적인 작곡 능력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이 신성이라고 해요. 신성. 신의 능력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그 능력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가지고, 생각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가지고 이 진동수가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유 진동수보다 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진동수가 떨어진다는 건 굳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몸이 굳어진다든지, 마음이 굳어지면은 그 마음이 아픈 거고, 뭐 머리가 편견으로 머리가 굳어지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모든 고통이라는 것은 굳어지는 거거든요. 굳어진다는 건 진동수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마음의 구름을 없애는 거,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수행인데, 동양에서는 수행이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어떤 자연을 통해서, 자연은 이 고유 진동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 탁한 진동수를 떨어뜨린 일이 없어요, 자연은. 근데 사람은 그 진동수가 떨어진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은 조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간들은 참 조심해야 된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현대 사회처럼 이렇게 해코지를 많이 하고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이런 사회에 살다 보면은요, 이 진동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 구름이 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들이 이제 그 자연을 통해서 이 마음을 맑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동양의 하나의 수행 방법이 되어왔던 거예요. 자연의 그 진동 공명을 시켜가지고 내 그 구름 낀 것을 맑게 해주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이 의가, 이 의라는 것이 생명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 파동을 일으키는 그 생명력이거든요. 이게 자연을 통해서 혹은 좋은 책을 통해서 그것이 생기든 간에 이 진동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대상,
예상들. 이게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요, 자연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가는 허구예요. 또는 뭐 좋은 작품이나 또는 좋은 책이나 어떤 그 책을 쓴 사람, 작품을 만든 사람의 어떤 그런 진동수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접하게 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을을 피워오는 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을을. 동양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사의라고 얘기해요. 사의. 사라는 걸 그린다는 거예요. 뭘 그리냐면은 그 을을 그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 진동 상태를 그린다는 거예요. 자, 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 예술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을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먼저 마음에서 의가 먼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의를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게 순서라고요. 그래야 헛소리를 안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공자님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글로서 말을 다 전할 수 없고 말로서 의를 다 전할 수 없다. 의는 언어로 표현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파동이니까 그냥. 그 다음에 장자님 얘기를 들어보죠. 언어가 귀한 까닭은 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언어 너머에 그 의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다. 의란 추구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의가 추구하는 것은 말로써 전할 수 없다. 자, 뭐 노자의 연행이죠. 도가도 비상구라는 거죠. 명가면 비상명이고. 그래서 이 시를 쓸 때도 문학 작품을 만들 때도 이 종양이라는 사람이 시를 쓸 때 참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쓴 책이 시풍이라는 책인데 글은 다했어도 의가 여운으로 남아야 한다. 왜냐하면 글이라는 것은 의를 담아내는 그릇 것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용이 바로 의라는 거죠. 글을 넘어에 있는 그 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 말을 할 때도요, 그 의가 있는 사람과 의가 없는 사람은 그게 전달이 달라요. 혼이 실리질 않아요, 의가 없으면은. 그냥 강의도 책 읽듯이 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내용을 책 가져와서 그냥 읽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단어를 읽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이미지로서 생생하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은 좀 버벅거려도 그게 전달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매끄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실질적인 그 이미지, 을을 떠올리면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게 언어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좀 거칠고, 왜냐면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유롭지 못합니다, 표현이. 근데, 정말 그 좋은 배우들 보면은, 말을 안 해도 그냥 얼굴 표정 그 자체에서 확 뭔가 느낌이 오고 그렇죠, 그죠? 이 의가 있으면은, 좋은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작가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은 그 의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엽이라는 사람이 쓴 문심초령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분명히 서 있으면 작품을 구성하고 구조를 정돈함에 있어서 명료하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꾸밈이 번잡하고 산만하여 짜증나고 쉽게 실증을 느끼게 된다.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이 의가 확실히 서 있으면은요, 내가 뭐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 섰기 때문에, 이제 방법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의가 안 선 상태에서 자꾸 형식적인, 그걸 자꾸 만지작거리고, 자꾸 수정을 하다 보면은 방향이 없는데 자꾸 이 형식을 만지작거리니까,
그 방향을 잃어가지고 글이 그냥 산만해지는 거예요. 뭔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자꾸 놓치고 자기도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돼요. 보는 사람은 얼마나 속 터지는 거죠. 그리고 장원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가 북부다. 북부다. 앞에 앞서 있어야 그림이 끝나도 의가 남는다.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의가 있는 뒤에 의가 손으로 전달돼가지고 표현이 돼야 그 파동이 그림으로 전달돼가지고 대중들한테도 그 의로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림뿐만 아니라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자기 체험 없이 그냥 뭐 음악을 배워가지고 기술로서 하는 그림, 부르는 노래와 정말 그 사랑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그 실연의 아픔을 노래 부르는 것은 그건 다르잖아요. 그죠? 뭐 노래 부른 사람이 그 체험이 떠올라가지고 눈물이 막 절절 흐르면서 부르는 노래와 그냥 테크닉으로 부르는 노래는 의가 다르다. 그래서 이 뜻을 세우는 것, 이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냐. 어떤 인생의 뜻을 세워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이 간결하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는데 그 의가 없으면은요 괜히 바빠요. 분주하고 내가 뭐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바빠. 바쁘야, 응? 이게, 그, 의가 없는 걸 커버할 수 있거든요. 바빠야. 뭐 하는 것 같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